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더라 핫도그TV의 샥자먹방. 오늘은 무슨 컨텐츠예요? 고급 레스토랑 요리. 저희 또 얼마나 고생했어요. 개구리 뒷다리 먹었지, 피단 먹었지, 벌레도 먹었지. 그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그래서 코스 요리로 싹 한번. 무슨 코스예요? 전 티차 코스는 싫어요. 저는 코스모스요? 오늘 어떤 게임을 통해서 누가 뭘 먹죠? 오늘은 식사 예절 맞춤 영국의 식사에서입니다. 1번 자신에게서 가까운 쪽으로 숟가락을 바깥 방향. 네, 아니지. 숟가락 안쪽으로 줘야 돼. 2번 자신에게서 먼 쪽으로 숟가락은 안쪽 방향. 그렇지. 정답 2번. 3번 자신에게서 3번 자신에게서 먼 쪽으로 숟가락도 바깥 방향. 3번 저쪽에다 하고 네. 바깥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정답. 네. Nothing better. 왜요? 전통이에요. 남의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원래 숯 바깥으로 줘야지. 내 쪽으로 저으면 저한테 피잖아요. 저을 때는 최대한 남한테 피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주시잖아요. 쉬워. 야 이게 뭐냐 반찬이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러자 그러자. 네. 그러면 거기서 웨이터. 네. 메뉴판 플리즈. 오케이 땡큐. 오케이 오케이. 웨이터 프레쉬로 체인지 해주세요. 웨이터! 웨이터! 셰프 테스팅 코스네요. 오. Select either A or B from the menu.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Beef hamburger steak. B는 뭐예요? 불고기 비빔밥. 사우스 이스트가 뭐야? 쌀국수죠. 쌀국수. 데저트에는? 데저트. 사막 아니에요? 데저트에서는 너 내진다. 뉴스 에피리콧 젤리. 아 이거 맛있는 거네. 에피리콧 젤리. 아 좋네요. 에피타이저부터 골라요? 네. 일단 저 첫 번째는 포크 샐러드 갈게요. 네. 굴라쉬. 네. 그 다음 이 소세지 밑볼.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오늘 그냥 마음껏 즐기세요. 맛있네. 너무 맛있어? 고급 요리 같아? 내가 힐튼 호텔에서 먹었던 거랑 비슷하네. 맛있어. 어디서 먹은 거 같은데. 그럼 다음 먹어볼까? 이건 뭐죠? 굴라쉬 스튜. 이건 뭐예요? 피스 스튜. 에? 저렇게 맛없는데? 렌틴콩으로 밥 해준 그 맛? 피쉬 리조또. 이건 맛있겠다. 말라 비틀어진 밑으로 같은데요? 비싼 거 안 먹어봐도 다니까 이런 거야. 얘 그냥 저 햇반 갖다 주세요. 너 뷔페 같은 데 안 가봤지? 아 밑볼 먹어볼게 한번. 맛이 좀 다 비슷비슷하네? 그건 한 셰프가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셰프가 한 엊그저께 만들고 갔어. 한국 음식만 먹다 보면 그럴 테니까. 전 전반적으로 입에 맞는데요? 거의 다 먹었어요. 하나도 안 먹어. 전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네. A, B. Beef hamburger steak 쪽으로 가주세요. 저는 불고기 비빔밥 라이스 누들로 먹게요. Please. 아, 셰프 다음 건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뭐 개밥이고 이러진 않겠지 설마?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은 아라벨 전투식량이었습니다. 정기동씨가 맛있다고 했던 것은 프랑스에서 전시에 뒷바닥에서 먹는 전투식량이었고요. 어떤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고급률을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한복을 입고 메인 요리를 준비해.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그냥 덥지! 권기동 준비되어 결례 셋 프로. 어쩐지 저 군대에 향기가 났었어요. 아. 우와. 이스트 라이스 누들. 아 이스트 라이스 누들. 아. 자 이것은 햄버거를 하면서요. 아 햄버그. 햄버거. 내가 났네. 스펠링 잘못 읽었다. 아이씨. 깊은 산 높은 곳 적막한 산하. 양이 뒤지게 많아요. 배불러서 싸우다가 못 뛰겠어. 겁나게 뻑뻑하네. 아까랑 똑같은 맛 나네 이런 씨. 아니 안 그래 맛 없었어요. 당부터를 많이 했나 봐. 쌀이 부드럽지 않아요. 한 입에 쌀국수 한 입 때려야 돼요. 그치. 근데 진짜 많이 먹었잖아. 아 가자. 밥을 여기다 쓱 해서. 오 입에 그대로 넣어. 지금 우리 나 한 입도 먹었어. 아! 야, 알려줘야지 찍은 걸. 나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 난 나한테 그래. 쌀국수? 쌀국수가 난 그렇게 맛있더라. 우리가 아는 그 쌀국수 맛이 절대 아니에요. 약간 라면 스프 넣은 쌀국수 같은 느낌? 맞아. 매콤하니 맛있어요. 실제로 근데 먹었었어? 네, 제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거. 힐튼 호텔이랑 맛이 비슷하고요. 입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그치?
저 다 먹었는데요? 끝났는데요? 다음 메뉴 가져오실 준비해.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이거 이제? 나 어이없네. 디저트를 가져온다고? 아 이거 에리드 브랜드 뭐 이거. 저는 프루트바. 아이 모르겠다. 전 다 뒤에 걸로 갈게요. 다음 음식 주세요. 이게 젤리 내 건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엔 파운드 케이크면은 외국에는 비스켓이 있나 봐요. 어, 야, 군대에서 먹는 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다. 맛있어. 마가리트랑 비슷하다, 맛이. 어, 뭐야, 이건. 되게 영양가 높아 보인다. 아, 이거 꼭. 설탕떡을 먹는 것 같아. 달고 약간 짜고. 불량식품 같아요, 불량식품.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맛없어요. 상황을 지켜. 전쟁 중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옆에 동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자, 제가 쓸게요. 아, 지 쉬운 거 하려고. 선수죠. 전쟁에 살아남은 건 나 혼자. 어연 굶은 지 300시간이 되어간다. 동료를 뜯어먹기에는 너무 더러운데. 어? 젤리다. 동료가 먹던 거니. 어? 동료의 먹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어. 동료야, 고생했다. 동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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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 편안히 가거라. 아 이거 막아요? 아니 누가 300시간을 굶었는데 시체한테 음식을 먹여요. 아 근데 저 같은 전후에 넘치는 경우에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치즈가 있어요? 아 나 치즈 냄새 너무 고약해.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 아는 치즈 있죠? 양팡. 양팡 치즈 냄새 나. 먹어볼게요. 어금이 굶은 지 300시간 지났다. 동료의 시체가 싸늘하게 죽었다. 마지막 가는 길 치즈 한 입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동료야 고생했다. 귀여를 굶은 새끼 만만히 꾸만 구대. 맛있어? 맛있어요? 왜 갑자기 왜 맛있다며? 맛있다. 맛만 있다며. 우와 너무 꼬리꼬리하다. 전쟁을 발할 틈 맛? 아 좀 괜찮거든 첫맛은? 그냥 치즈야. 흑소금맛 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발톱 밑에 그 때가 있어요. 아 발톱 때. 아 이거 먹을 게 못된다. 와 이거 어떻게 먹는데? 빵에 펴발라 먹는 건가? 치즈. 오늘 이렇게 알미 복장을 입고 알미가 되어봤는데 크게 일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맛이 다 똑같아요. 비슷해. 그러니까 생긴 것만 달라요 군대 음식. 맞아.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겁습니다. 어? 나는 알미야. BTS 짱. 스탠스 멤버 몇 명이야? 13명. 13명. 몇 명이에요? 7명. 아나 메이저까지 다 포함했고. 아 메이저. 아니 나는 아이돌 셀 때 메이저를 같이 세.